네, 안녕하세요. 극과극 TV의 방구석입니다. 자, 전편에 이어서 전편은 가을철에 맞는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아, 희한하게 딱 2주 뒤에 태풍이 와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이제 니드에 관한 방법인데, 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샵을 하면서 라인을 손님들 사셔가지고 가장 많이 해달라는 게 저보고 라인을 감아달라는 거를 가장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물론 이제 감아드리긴 한데 낚시의 재미를 뺏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라인 감는 쉽게 감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자 베이트 캐스팅 리를 사용하면은 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백너시입니다. 백너시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캐스팅이 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 라인을 감았을 때 어떤 진짜 간단한 어떤 장치를 하나 하면은 백너시가 나도 쉽게 풀 수가 있고 백너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풀에 라인을 묶는 방법이 뭐 두세 가지가 있는데, 스풀을 밖으로 빼서 묶는 방법도 있고 또 선을 넣어서 밑으로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이 제가 이 누워 낚시를 하면서 니를 한 수천 개의 라인을 묶어 봤을 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쉽게 되더라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자 묶을 라인을 자 레벨 와인더의 안으로 넣습니다. 자, 넣고는 그 끝을 잡고, 자, 요즘 나오는 니를 보면은 다 이게 타공이 되어 있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든지,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아니면 이 도요 니처럼 라인을 끼울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구멍이 있는 스풀에는 어떤 구멍이든 상관없이 라인을 그 구멍에 잡아 넣으시고, 이렇게 라인을 빼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는 요렇게 넣고는, 자, 넣고는, 자, 선반 누르고는 돌립니다. 앞으로 돌려도 되고, 뒤로 돌려도 되고, 돌리면은 한 바퀴 돌려서 나오면은 라인이 이 딸려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딸려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 스풀이 한 바퀴 돌아졌는 거거든요. 요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스풀에 돌려서 스풀에 묶으면 되는 건데, 안에서 묶으려고 그러면은 힘드니까, 자, 요 나왔는 구멍으로 레벨 와인더로 다시 밖으로 빼냅니다. 요거를. 자, 빼내서 밖에서 묶어서 들어가는 거죠. 자, 밖에서 묶을 때는 유니노트로, 훅을 묶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유니노트죠. 자, 원을 그려가지고 요 안쪽으로 다섯 바퀴 정도, 둘, 셋, 넷, 자, 다섯 바퀴 정도 감으시고, 자, 당기시면 매듭이 치어졌지 않습니까? 요 매듭을 자 당기면은 보시다시피 안으로 딸려 들어가죠. 딸려 들어가기 전에 자 요거 자투리 줄을 이제 잘라줍니다. 한 5mm 정도 남게 자투리 줄을 잘라주고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당기면은 안에서 이제 딱딱딱 묶여졌죠. 중요한 게 키포인트가, 자, 레벨 라인더 쪽으로 넣어서 타공이 돼 있는 어떤 구멍에다 한 절반 정도 찢어 넣습니다. 찔러 넣고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딸려 나오죠. 이렇게 딸려 나오는 라인을 잡고 밖으로 빼서 밖에서 묶어서 당겨지면은, 자, 쉽게 니를 분해하지 않고도 쉽게 이렇게 스풀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줄을 감으면서 백너시가 나지 않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줄을 일단 이제 쉽게 돼서 줄을 감습니다. 자, 이 100m 군사가 되는 대부분 릴인데, 지금 제가 16파운드 라인에 줄을 감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줄을 감다가 한 절반 정도, 50m 정도 감았다고 생각될 때, 자, 여기서 멈추세요. 멈추시고, 뭐를 하냐면은,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나, 자, 일반 테이프를, 자, 일반적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를 미리 잘라 놓으셨다가, 요 잘라 놓은 사이즈는 스프를 크기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되고, 요거를 라인 위에다가 자,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백러쉬가 나도 이 스카치 테이프 밑에 있는 라인은 나지를 않습니다. 위에만 나겠죠. 그리고 훨씬 백러쉬가 나도 쉽게 풀립니다. 전체 다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테이프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다시 줄을 이제 나머지 절반에 줄을 이제 감으시면 되는 겁니다. 감으시면은 100m 군사량이면 50m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나 테이프를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50m를 감으시면은 그 50m 밑으로는 줄이 엉키질 않죠. 그러다 사용을 하시다가 줄이 어디 끊겨지거나 짧아지면서 테이프에 걸리기 시작하면은 고된 테이프를 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간단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시면은 배트닐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백러쉬를 훨씬 덜 내고 백러쉬가 나도 쉽게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거. 자, 오늘 두 가지의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스풀에 라인 묶는 방법, 그리고 백러쉬가 덜 나는 방법. 영상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제가 조금 설명이 미흡할지 몰라도 자세히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테니까 요 간단한 두 방법을 알고 계시면은 베스 낚시뿐만 아니라 뭐 타이라바에도 베트니를 쓰고 베트니를 사용하는 이 어떤 장르의 낚시든지 간단하게 백러쉬도 해결할 수 있고 라인도 묶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라인을 혼자 감으실 때 제가 설명해드렸던 대로 스풀에 넣어서 이제 묶어서 이제 혼자 감는단 말입니다. 감는데 집에 누가 있으면 누가 잡아달라고 하면 되는데 혼자 현장에 갔을 때 라인이 백러쉬가 너무 심하게 나서 갈아야 되겠다. 여유 라인을. 그때는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스풀을 바로 물 앞에 던져 놓으시면 됩니다. 스풀을 물 앞에 던져 놓으셔가지고 혼자 가보면은 스풀이 물에서 회전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땅바닥에 놓으면은 막 땅바닥에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찌꺼기도 걸리고 하는데 스풀을, 라인 스풀을 물에 앞쪽에 바로 던져 놓으시고 혼자 감으면은 물 속에서 혼자 막 돌아갑니다. 감으시면. 그러면 쉽게 감을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극과 극이나 극과 극 TV를 보시고 나서 낚시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나 궁금한 점, 뭐 포인트 문의,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보고 그 다음 방송 때 얘기를 해드리든지 댓글을 다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